첫 번째 지도를 보시면 지난 시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여호수아와 그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성이 주변에 널리 퍼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들을 대적할 자가 없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이때 여호수아는 이 여세를 몰아서 이제 여리고성에서 지도 보시면 아이성 약 24km 정도 떨어졌는데 아직 두 번째 지도 아닙니다. 예. 24km 떨어져 있는 이 아이성을 공격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두 번째 지도 보시면 바로 이거예요. 여호수아의 계획은 뭐였냐면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할 때 먼저 이 가나안 땅의 허리 중부 지역 여리고 그다음에 아이성 여기를 차지해야 되거든요. 여기를 차지한 다음에 여기를 기반으로 삼아서 이제 가나안 남쪽을 점령을 하고 다시 북쪽을 차근차근 점령하는 이런 계획을 여호수아가 세운 것입니다. 이 전쟁을 약 5년간 하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으로 5년 동안 합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매주 이렇게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아이성의 규모가 어느 정도고 얼마나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요. 근데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자,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서 수그럽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상하게 이번에는 정탐꾼의 말만 들어요. 그리고 판단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군사 3천 명만 뽑아서 아이성으로 보냅니다. 근데 그 결과는 뭐죠, 여러분? 참패입니다. 36명이 그 생떼 같은 목숨이 전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겨우 도망쳐서 돌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렸다고 나와요. 자,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게 이런 뜻이에요. 초를 켜면은 촛불에 초가 물처럼 녹아서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절망하고 이 일로 절망하고 낙담했다 그런 뜻입니다. 지도자 여호수아도 큰 충격에 빠집니다. 아, 우리가 왜 패배했을까? 그제서야 그는 자기 옷을 찢고 먼지를 뒤집어쓰고 너무 괴롭다는 거죠. 그 심정을 나타내면서 언약궤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언약궤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 안에 패배의 원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패배 원인. 여러분, 이스라엘이 패배한 원인이 뭘까요? 첫째, 그들은 자기 과신에 빠져 있었어요. 자기 과신에. 아이성의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했잖아요. 아이성의 규모나 그 모든 면에 있어서 보잘것이 없기 때문에 2, 3천 명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이기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했거든요. 여러분, 정탐꾼의 논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했잖아요. 얼마 전에 저 거대하고 난공불락의 성, 철옹성 같은 그 여리고 성도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하물며 보잘것없는 이 아이성쯤이야. 문제가 없지. 이런 논리예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 잘 생각나시죠? 생각 안 나도 괜찮아요. 예. 또 들으면 되니까. 그래서 근데 여러분,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린 게 아니잖아요. 누가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한 일은 뭐예요? 그냥 성 주위를
7일 동안 13바퀴 돌고 와 소리 지른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누가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리고성 전투를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전쟁을 할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그 승패는 너희들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야.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거야. 인간의 힘이나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된다 이거잖아요. 근데 정탐꾼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들은 작으니 우리는 소수만 가도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 이 전쟁의 원리를 잃어버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접근하지 않고 수의 논리로 접근한 거예요. 수의 논리로. 여러분, 여리고성 승리가 자기들의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정말 대단한 착각입니다. 옆 사람에게 대단한 착각입니다. 우리가 한 것 같죠? 대단한 착각. 앞으로도 모든 전쟁에서 문제없다고 자신하는 자기 과신이자 교만이에요. 네, 하나님이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교만하게 됩니까? 내가 성공했다. 내가 승리했다. 내가 합격했다. 라고 하는 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생활에서 승리의 순간처럼 위험한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잖아요. 우리는 한번 승리했다고 해서 우쭐하거나 내가 다 한 것처럼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전에 나에게 큰 힘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에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든 생활에서도 문제가 없다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성공한 뒤에도, 아니 10번, 20번, 100번 승리한 뒤에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칠 수 있으면 한번 쳐봐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 박수 치는 사람, 센스 있는 사람. 예.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싸움을 해야 돼요. 날마다. 상대가 가진 것이 얼만큼이고 내가 가진 것이 얼만큼인지, 얼만큼인지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전쟁터와 같은 매일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 속에서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머물러 있느냐, 그 싸움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잡아주신 그 손을 내가 놓지 않고 붙잡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일하고 있느냐, 바로 그겁니다. 이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보낸 이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그래서 보고했을 때 그들은 회의를 했겠죠. 아이성을 치느냐 마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 중대한 문제를 자기들끼리 서로 의논해서 결정해버려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어디에도 여리고성 때하고 완전히 달라. 여리고성 때는
여호수아가 막 전전긍긍하고 하나님이 좀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막 전전긍긍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야 담대하라 나아가라 방법을 일러주자. 근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본문 말씀 어디에도 그 문제를 놓고 그 큰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아마도 여리고 성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기도하기보다는 다음 영토를 정복하는 데 마음이 휩쓸려 버렸던 것 같아요. 더욱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에 여리고 성 전투 때처럼 여호수아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면,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의 이 아이 성 전투도 자세히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근데 기도 없이 나갔다가 그 소중한 목숨 36명이 죽어버렸잖아요. 나머지도 겨우 도망쳐 나왔어요. 만일 여러분 여리고서를 점령했던 그 승리의 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그들 안에 숨겨져 있던 그 아간의 죄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를 비롯한 그 누구도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이 말한 대로요. 기도하기를 쉬는 것도 죄래요. 기도는 여러분 실패했을 때만 필요하고 성공했을 때는 필요 없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어느 순간에라도 있어야 합니다. 예, 실패했을 때에도 필요하지만 성공했을 때, 잘 나갈 때, 평안했을 때 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미국에서 그 목회하는 친한 친구, 아주 친한 친구죠. 동기 목사가 예, 한국에 20년 만에 나왔어요. 하와이에서 목회하거든요. 20년 만에 만났어요. 이거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예. 근데 그 친구가 저를 찾아왔을까요? 안 찾아왔을까요? 찾아왔죠.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아프셔가지고 잠시 휴가 내고 온 거예요. 예. 근데 부럽지만 미국은 무조건 휴가가 한 달 일이야. 우리 일주일인데. 그래서 부럽다 그랬지 내가. 근데 그 친구 목사하고 저하고 이제 신학 대학원 시절에 이게 저녁을 먹고 그 수유리에서 저녁을 먹고 기숙사에서 저녁을 먹고 밤 8시만 되면 둘이 목포를 들고 이렇게 산 밑에 채플실이 있거든요. 조그마한. 지금은 뭐 신학 대학원이 으리으리하지만 그때는 이렇게 막 다 쓰러져가는 그런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둘이 이렇게 매일 밤 기도했던 기도 친구였어요. 20년 만에 만났는데 너무 반가우니까 제가 이 전주에 사는 동기들을 다 불렀어요. 아, 전주에서 목회하는 동기, 전주 김제 뭐 이런 데서. 그래서 함께 만났거든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들이 만나면 주로 무슨 얘기할까요? 그 교회래요. 성도들 칭찬하고 자랑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목회 현장에서 겪었던 어려운 힘들었던 얘기들 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대처를 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함께 이렇게 쭉 막 거의 뭐 12시까지 얘기를 했어요. 다음 날 4시에 일어나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12시까지 막 그렇게 다 얘기를 했어요. 새벽기도 했어요. 그래도 네. 눈이 토끼는 돼가지고 네, 새벽기도 했죠. 자, 그중에 이 어떤 동기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데 시골에서 13년 목회했고 그리고 도시에서 지금 6년째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들려준 얘기가 어찌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오늘 제가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교회가 너무 좋고 평안한 거예요. 교인 간의 다툼도 없고 그렇죠? 목사님들이 제일 먼저 만나면 물어보는 게 교회 평안하시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싸움 없냐 이런 뜻이거든요. 하도 싸우니까 요새는 그러니까 교인과 다툼도 없고 13년 동안 목회했는데 시골에서 다툼도 없고 너무 평안하고 행복한 목회를 했대요. 예, 네, 교회도 막 부흥하고 잘 되고 시골인데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말을 걸어오더래요. 마음속에 말을 걸어오는데 최 목사야 너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평안하게 목회하는데
너 평안할 때도 이렇게 교회가 잘될 때도 부흥할 때도 나만 바라보고 네 마음을 온전히 나에게 줄수 있겠느냐? 그렇게 묻들이 질문하더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님 뭘 원하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하나님 강력하게 마음속에 너 40일 금식 기도할 수 있겠니?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목포를 하나 강대상에 놓고 이제 강대상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장로님들이 찾아오고 성도님들이 찾아오더래. 그래서 묻더래.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평안하고 좋은데 왜 금식 기도하세요? 혹시 목사님 뭐 죽을 병 걸렸어요? 묻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교회가 너무 평안하고 성도들이 잘 따라주고 교회가 너무 잘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으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으려고. 더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되게 어려울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주로 기도하고 금식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알게 됐어요. 아, 평소에 잘 나갈 때, 승리했을 때, 평안할 때더 깨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게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일이구나.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또 얘기해 주는데 13년간 목회를 시골에서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목포로 교회를 옮겨주시더래요. 하나님. 그런데 목포로 임지를 옮겼는데 세상에 말해요. 그게 스마트폰에 나와요. 그게 어떤 교회냐면은 목포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 기장교회인데 거의 130년 됐죠. 최초로 세워진 교회. 스마트폰 치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최초의 교회인데 요즘에 뭐 그러니까 요즘은 아니고 몇년 전까지만 해도 뭘로 유명했냐면은 목포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교회로 유명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교회에서 이번에는 너무 힘든 교회로 옮겨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3년 동안 교회 가서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 그렇게 목회를 했다고, 살았다고. 3년 동안. 어찌나 싸우든지. 근데 3년째 딱 되던 해에 다시 세 번째 40일 금식 기도를 했대요. 40일.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기도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그 교회의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개입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눈에 보이더래요. 근데 제가 이거 은혜가 안 되니까 얘기를 안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 두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개입하시니까. 여러분, 평안할 때, 승리할 때, 평소에 기도할 수 있어야 절망 때 기도하게 됩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절망의 상황에 오면 기도가 생각이 안 나요. 절망의 상황에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헤어질 때, 12시쯤 헤어질 때, 저는 죄송합니다. 한 번도 하기 힘든 40일 금식 기도를 친구 목사가 세 번이나 했단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 큰 충격 받았어요.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 사람은 도사네, 도사. 한 번도 하기 힘든 그 40일 금식 기도를 세 번이나 했다는 말을 듣고, 이건 도전이 안 돼. 그냥 충격이야, 충격. 제가 친구 목사지만 90도로 인사를 했어요. 목사님, 존경합니다. 저는 앞으로 목사님처럼 40일 금식 기도를 못하지만, 앞으로 목회하면서 기도하는 일을 절대 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를 한번 안아주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얼마든지 잘살수 있다라는 교만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돼요. 어제 제가
결혼식 때도 가서 주례로 했는데 시편 127편 말씀에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수고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다 헛수고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평소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날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일할 수 있게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승리할 때 더 기도하십시오. 큰 은혜를 받을 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부흥을 경험할 때 영적으로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사탄의 공격을 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냥 어슬렁어슬렁 예수 믿는 사람 사탄이 건들지도 않아요. 뭔가 막 기도하려고 그러고 뭔가 헌신하려고 하고 막 뭔가 하나님 앞에 해보려고 하는 사람을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잘 나갈 때 승리했을 때 더 기도해야 돼요. 왜요? 아이성 실패의 두 번째 원인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은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불순종. 11절 말씀이 조금 잘 들으셨네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을 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래서 받침 물건, 다 같이 받침 물건.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해요. 헤렘. 무슨 말이에요? 헤렘이 무슨 말이에요? 받침 물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위해 따로 정해둔 물건. 이런 뜻. 사람, 물건, 짐승 다 포함돼요. 헤렘이라고 그러거든요. 다 같이 헤렘.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지금 무너뜨리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경고를 했어요. 여리고 성을 진멸시킬 때 얻는 너희가 전쟁하고 나서 얻는 은, 금, 동철, 뭐 짐승, 뭐 가구 다 뭐 옷이 됐든 전부 다 하나님께 바칠 희생 제물. 헤렘이다, 헤렘. 그러니까 절대 개인이 가져가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된다. 왜냐하면 이 헤레 근데 이제 아간이 하나님께 바칠 물건 헤렘을 훔쳤어요. 불순종하고 말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아간이 고급 외투 한 번 훔쳤거든요. 그리고 금덩이, 은덩이 훔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벌받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심판하는 헤렘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헤렘 전쟁.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요. 헤렘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실 때 심각한 죄악에 빠진 이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죄악을 위해 사용되었던 모든 물건들, 짐승들을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헤렘으로 바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 불에 태워서 없애라는 거예요. 죽이거나 태워서. 그게 헤렘입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가나안 사람들을 전부 다 진멸하기로 하나님이 마음먹은 것이 그 아브라함 때부터였어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 계획을 말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00년을 더 참으셨어요. 하나님이. 참았어요. 500년을 더 참아줬어요. 우리는 하루도 못 참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 먹고도 500년을 참아주셨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죄를 졌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요. 극악 무도한 죄를 졌어요. 우상을 숭배하는데 우상 숭배 자체가 집단 그런 음란한 파티예요. 그런 짓들하죠. 가난한 사람 대부분이 다 거기에 빠졌고 그 다음에 더 못해가지고 이제 더 하나님이 분노케 한 게 뭐냐면 그 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 불에 태워서 이제 짐승을 바치는 짐승이 아니라 이제 애기들이 있잖아요. 애기들을 산채로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500년 더 참았다니까. 그런데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 가나안을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헤렘 전쟁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우리가 이런 걸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생사복을 주관하시잖아요. 믿으십니까? 헤렘 전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어쨌든 아가는 하나님께 바쳐서 다 없애야 하는 이 저주받은 물건 헤렘의 손을 댄 거예요. 이건 또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그 물건을 훔침으로써 자기가 아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간을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특히 아간의 범죄를 개인의 범죄로 보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라고 보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만나 세대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만나 세대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하고 이 만나 세대들이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약속을 했대요. 약속을 맺었어요. 언약.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맺었지만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깽킬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했다고요. 예, 모압 평지에서. 그러고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이때 당시 뭐냐면 언약 공동체, 개인으로 존재하지만 모두 한 몸처럼 연결돼 있는 거죠. 한 몸, 한 몸. 언약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이 아간을 심판한 것은 마치 우리 손에 가시가 하나 박히잖아요. 아니면 목에 이렇게 가시가 하나 박혔어요. 예, 생선 먹다 가시가 박혀. 어떻게 됩니까? 빨리 이분육과 가서, 예, 청경도 권사님한테 가서 입 벌리고 빼내야 된다면, 그렇지 않으면 몸이 붓고 아프고 나중에 죽을 수도 있어요. 빼내잖아요. 마찬가지. 이스라엘은 한 몸,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손에 가시가 박혀 있는데 그것을 빼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금,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금 가시를 빼내는 것처럼 아간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도 우리가 짓는 죄와 불순종은요, 우리 한 사람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 우리의 죄와 불순종이 난 사람 끝나지 않는다고요. 우리 가족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직장, 학교, 교회 등에 그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고통을 주게 돼요. 특히 우리는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건물의 조직이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들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이게 교회 본질이죠.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 한 몸이란 말이에요. 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에요. 우리가 편의상 그냥 교회 간다 그러면 건물 생각하는데 사실 잘못된 말이죠. 편의상 그렇게 하시는 건 괜찮은데 근데 정확한 의미는 안 하죠.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고 공동체다. 우리 다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몸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유기체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모두가 고통스럽고 한 사람이 아파하면 전체가 아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가족, 영적 공동체. 따라서 그렇다면 이거죠. 우리 교회의 부흥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과 수고와 헌신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승리는 우리 각자 각자가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할 때 그 승리가 모아져서 우리 교회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성 전투의 패배 원인이 뭐예요? 다시 정리해 봅시다. 여리고 전투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까먹어버리고 자기 과신에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도 기도로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았어요. 또 불순종한 죄 때문입니다. 전쟁터와 같은 매일에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어제 은혜 받았으니까 오늘 괜찮았다?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또한 은혜로 붙잡아주신 그 손 우리 절대 놓지 말아야 돼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위기 때뿐만 아니라 평안할 때도, 승리했을 때도, 잘 나갔을 때도, 이 신도시로 이렇게 왔을 때에도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맙시다. 그래서 11월 달부터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려고 3년 만에 다시 다니엘 기도를 합니다. 예, 물론 집에서 방송으로 들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쩔 수 없는 분은 그렇게 됐지만은 다 같이 다 오셔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할 거거든요. 8시부터 한 10시까지 은혜가 됩니다. 예, 와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순종하려고 우리가 몸부림칠 때 우리를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하는 모든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